안녕하세요. 셀파트 비즈공예 강사 구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작품은 진주 알반지인데요. 우선 이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mm 진주 하나, 4mm 주판 크리스탈 6개, 시드 비즈 약 90개, 낚싯줄 90cm가 필요합니다. 이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들 진주 알반지를 보시면은요, 저희는 낚싯줄 90cm를 40cm로 모티브를 만들고요, 50cm로 줄을 만들겠습니다. 그 이유는 줄과 모티브를 따로 만들었을 경우에 줄이 끊어지면 모티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낚싯줄 40cm를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할 땐 항상 양 끝을 한 손에 잡아 주시고요. 크리스탈을 하나를 넣어서 가운데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양쪽에 시드 비즈를 한 개 한 개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떨어뜨려 주시고 두 끝을 이렇게 모아서요. 진주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데가 오도록 잡아당겨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중심 쪽에 이렇게 모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낚싯줄 하나를 잡으시고요. 시드비즈 하나, 크리스탈 하나, 그 다음에 시드비즈 다섯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시 크리스탈 하나, 다시 시드비즈 하나.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시고, 자,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드비즈 하나, 크리스탈 하나, 시드비즈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크리스탈 하나, 시드비즈 하나. 같은 방법으로요. 방향을 저희가 처음 넣은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서 위로 잘 잡아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에 시드비즈를 한 개, 한 개. 크리스탈 하나에 교차. 그 다음에는 시드비즈 3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통과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처음 한 바퀴 이렇게 돌릴 때 시드비즈를 5개를 넣었잖아요. 그거의 정중앙, 여기 세 번째 있는 시드비즈에 통과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드비즈를 3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탈에 통과를 해주세요. 우선 통과하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차해서 나왔거든요. 시드비즈 3개를 넣어서 5개 시드비즈 중에서 가운데 있는 시드비즈 통과, 다시 시드비즈 3개를 넣어서 앞부분에 중앙에 있는 크리스탈의 통과.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왼쪽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시드비즈 3개. 하나, 둘, 셋.
이쪽 편. 어디? 정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시드 베지의 통과. 모양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잘안 나오거든요. 이건 잘 잡아당겨주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드시면서, 나 제거 너무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요.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묶어주세요. 자, 매듭을 짓겠습니다. 두 번. 자, 두번 매듭을 지을 때요. 이 시드비즈 세개 새로 넣은 것들이 아래쪽 방향으로 가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드비즈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방향이 틀렸죠? 자, 방향을 바꿔주시고 위아래를 잡아주시고 자, 밑쪽에 이렇게 시드비즈가 3개씩 넣은 것이 오도록. 이렇게 매듭을 대면은요. 자, 여기는 아래쪽 모습이고요. 반지가 올라가는 위쪽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양쪽 크리스탈에 새로운 낚싯줄을 끼워서 반지 줄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듭이 크리스탈 쪽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낚싯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매듭을 시드비즈 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시드비즈 쪽이 좀 막혔을 때는 살짝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신 상태에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매듭이 시드비즈 쪽으로 들어가도록 살짝 당겨주세요. 여기서 힘이 너무 좋으신 분은 툭 끊어지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또 다시 한번 이 시드비즈 이제 3개 있는 쪽으로 시드비즈 3개를 통과해서 다시 옆에 있는 크리스탈까지. 이렇게 하나가 통과됐죠? 자, 그러면 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통과됐고요. 나머지 하나. 꼭 이제 여기로 가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는 대로 하면 좀 편하거든요. 자, 옆에 있는 시드비즈 하나 통과하시고요. 자, 진주 쪽으로 넣을 거예요. 가운데 여기 진주로 넣을 거거든요. 진주로 넣으시면 반대편 진주로 나오죠? 이렇게 한번 나오시고, 다시 옆에 있는, 이제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걸로 두를게요. 자,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이제 커트 하면 모티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 50cm를 준비해 주시고요. 위판에 올라있는 4개의 크리스탈 말고 아래판에 있는 이두개 있죠? 이 중에 하나에다가 통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고 정중앙에 오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양쪽에 시드비즈를 3개씩. 떨어뜨려 주시고 시드비즈 하나에 교차. 자, 지금부터 세개세개 하나 교차가 반복이 될 거거든요. 양쪽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떨어뜨리시고 하나 넣어서 교차 내려오시고 자 보통 자기 손 사이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원을 한 6개에서 8개까지 하시면 웬만한 분들은 반지 사이즈가 다 맞으실 거예요 양쪽에 3개 3개 하나 넣어서 교차 자 제가 3개 했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4개까지, 5개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셨으면 손에 한번 대보시는 게 좋아요. 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보세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손에 댔을 때 어느 정도쯤에서 멈추셔야 되냐면, 여기. 제가 손가락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세개 정도 한번 할게 남았다 생각할 때 멈추시면 돼요. 이 정도쯤에 멈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박양 이대로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좌우가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를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통과할 때 다른 것까지 통과되지 않도록 크리스탈만 통과되도록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바느님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손가락과 닿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과한 부분 말고 통과하지 않은 부분 있죠? 자, 여기 통과한 부분 말고 통과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세 개를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묶겠습니다. 두번 매듭. 한번, 두 번. 자, 매듭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듭을 되도록이면 어느 쪽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크리스탈 쪽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하나의 낚싯줄을 크리스탈 쪽으로 통과해 주시고요. 자,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톡톡톡 살살. 여기서 이제 힘이 너무 좋으시면 낚싯줄이 끊어집니다. 천천히 잡아당겨 주셔서 매듭을 크리스탈 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제 통과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양쪽에 낚싯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옆에도 하나, 둘, 셋. 통과하시고요. 자, 가운데 있는 시드비즈 교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시드비즈 교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시드비즈 교차. 한세번 정도만 해주시면 아주 단단하게 나오니까요. 꼭세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습니까? 반지를 만들 때 저희가 시드비즈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통과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프레쉬를 통해서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